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가 역사를 썼습니다. 안타와 2루타, 3루타 홈런, 이걸 한 경기에서 기록하는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한 겁니다. 그런데요, 단 4타석 만에 단타부터 2루, 3루 홈런 이렇게 차례대로 터뜨린 최초의 기록이 됐습니다. 프로야구 소식 정내원 기자입니다. 김도영의 질주는 1회 말 NC 선발 카스타노를 상대로 친 단타로 시작했습니다. 3회 말 두 번째 타석에선 2루타, 5회 말 세 번째 타석에선 3루타를 쳐낸 김도영의 방망이. 기세를 몰아 6회 말 네 번째 타석에서 이번에는 NC 투수 배재환이 던진 슬라이더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겨버립니다. 단 네 타석으로 만들어낸 김도영의 사이클링 히트. 올 시즌 1호이자 KBO 리그 역대 31번째 기록인데 단타부터 홈런까지 차례대로 치는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는 1996년 롯데 김웅국에 이은 두 번째, 네 타석만에 달성한 건 최초입니다. 시즌 MVP를 확정짓는 듯한 활약을 펼친 김도영과 함께 선발 투수 양현종까지 9이닝 1실점 완투쇼를 펼치면서 기아는 NC를 완파하고 시즌 첫 7연승을 달성했습니다. 저도 진짜 뛰면서 소름이 진짜 실제로 돋았고 게임하는 도중에도 조금 실감이 안 나가지고 꿈인가 생각도 했고 오늘이 진짜 제가 야구하면서 제일 최고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. 키움전에 앞서 코치진을 개편하고 외국인 타자도 교체하며 쇄신에 나선 두산. 1회 말 선두 타자 이유찬의 큼지막한 솔로포를 시작으로 한 번도 승기를 내주지 않은 끝에 키움을 6-3으로 꺾고 연패 고리를 끊었습니다. 마무리 투수 김태견은 9회 초에 투입돼 역대 최연소 10세이브 기록을 세웠습니다. 6연패 수렁에 빠져있던 한화는 역전의 재역전을 거듭한 끝에 삼성을 6-5로 꺾었습니다.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.